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이해가 안 된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정말이에요, 할머니. 누가 네 할머니야, 이런 고향 것. 너같이 막대 먹은 손녀 둔 적 없다나. 내가 널 얼마나 이뻐했는데. 죄송합니다, 할머니. 죄송? 어떻게 내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?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석이가 가게 넘기고 너랑 미국 떠나겠다고 선포를 해? 그런 일 없습니다. 정말이에요.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간 비행기 뜨기 전에 내 장례부터 치러야 할 거다.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으니 지금 분명하게 못 박아두마. 기석이든 현석이든 총각 귀신 만들지언정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허락은 못한다. 어떻게 감히 내 손자 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물러 네가. 네가 겨우 살려낸 이 늙은이 목숨, 네 손으로 거두기 싫으면 새겨듣는 게 좋을 게다. 명심해라.